그 현장에 계신 선생님들한테 연락이 많이 와요. 현장에 임용 붙으신 분들 있잖아요. 임용 붙은 지 한 10년, 15년 넘은 분들, 그런 분들도 연락이 오고, 사립 원감들, 사립 유치원 원감들한테도 연락이 많이 오고, 사실 단설 원감들도 연락이 와요. 이 유아 임용이 지금 이제 굉장히 막 엄청 격변기에 있잖아요. 이 지금 시험 붙은 지 15년 되신 분들, 이런 분들은 감당을 못 하는 거예요. 지금 이 놀이 중심 이런 거 있잖아요. 감당을 못 하시는 거예요. 저한테 이제 좀 막 호소하는 거예요. 이제 좀 어디도 이제 요즘에 놀이 중심 교육에 대해서 공부할 데가 없다는 거예요. 교육청 연수 이런 게 있긴 있는데, 교육청 연수는 크게 도움은 안 된다 하시더라고요. 질문을 해도, 왜냐하면 그분들도 답을 잘 못 하는 거예요. 노량진에 있는 학원 이런 데는 전혀 도움이 안 되고, 이제 새로 임용 붙은 분들 있잖아요. 그분들은 알잖아요. 뭐 독학을 하든 저한테 배웠든 뭘 했든 모르면 합격을 못 하니까. 새로 바뀐 유아 임용을 알아야 합격을 하잖아요. 치이는 거예요, 이분들이. 이분들이 이제, 왜냐하면 수업 장학하고 수업을 다 오픈해야 되잖아요. 그리고 그 관리자 입장에 있잖아요. 10년, 15년 되신 분들은 그럼 일을 지시를 해야 되잖아요. 뭘 해오세요 지시를 해야 되는데 옛날 걸로 지시를 하는 거예요. 그럼 교육청 지침하고도 틀리고, 새로 합격해온 분들은 예리하게 알잖아요. 그다음에 혹시나 이제 학원에서 제가 얘기하는 걸 많이 유튜브로 잘라서 올리니까, 혹시나 많은 선생님들이 그 저한테 전화가 많이 오는 걸 보면 현장은 정말 목마른 거예요. 그래서 15년 경력 15년 되신 분들 되면 한 40대 정도, 30대 후반에서 40대 초반 그 정도 되시는 선생님들이 많은 애로가 있으신 것 같은데, 50대도 있으세요. 저한테 전화 오신 분들 50대도 있는데, 그 제가 한번 선생님들을 위해서 공부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다시 조금 만들 생각이에요. 너무 많은 분들이 애로사항이 있고, 그리고 이제 현장적인 거, 놀이 중심에다가, 그 다음에 요즘에 2019 개정 놀이과정 해시리에 근거해서 할 수 있는 많은 것들을 진짜, 뭐 학습공동체도 그렇고 부모 상담도 그렇고, 부모 상담도 요새는 부모 교육이 아니잖아요. 그런 여러 가지들을 다 이렇게 커버할 수 있는 그런 현장 중심의 프로그램을 좀 열 생각입니다. 그런 것들을 열면은 2차 준비를 하시는 그 유아임용 수험생들한테도 너무나 필요하고, 그리고 현장에 계셔서 지금 막 후배들한테 치이는 그런 아픔은 안 겪어보면 모를 거예요. 제가 통화를 하면서 눈물이 막 나더라고요. 그분들 얘기 들어봐도 마음이 너무 아픈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격변기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건데, 그럼 후배들한테 치이지 말아야죠. 들어가셔서. 그동안, 근데 그런 선생님들이 계시다면은 제가 또 위로의 말씀을 드리는데, 옛날 누리과정으로 10년, 15년 경력 가지신 거는 결코 헛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선생님들의 자원을 이렇게 낭비하는 이런 현실 자체가 문제인 거지, 선생님들의 전문성은 굉장히 훌륭한 것이고 소중한 것이기 때문에 다 같이 화합해서 잘 가야죠. 혹시 제 유튜브를 들으시거나 이렇게 하는 이미 이제 후배들한테 치이고 계시는 15년 되신 선생님들, 선생님들의 경력은 굉장히 훌륭합니다. 그래서 그 경력을 충분히 살릴 수 있게끔 제가 도와드릴 생각을 지금 하고 있으니까 조금만 기다리시기 바라겠습니다.